달려가들을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진과 효정 남매에게 특별한 날이다. 그들의 소중한 어머니 유미 여사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두 남매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깜짝 이벤트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 15분에 방영되는 KBS 2 살림남 시즌2의 5월 25일 347회에서는 이 특별한 순간이 아름답게 그려졌다. 유미 여사의 생신은 항상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이번 생일은 특히 특별했습니다. 생신 당일 아침 서진의 아빠는 서진과 함께 케이크 가게로 향했다. 아빠는 케이크 위에 사랑해요라는 문구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아내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케이크 위에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단순한 케이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의 무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컸다. 서진은 아빠의 모습을 보며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 다음으로 서진과 효정은 엄마를 위한 또 다른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바로 가수 요요미의 등장입니다. 요요미는 유미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이미 큰 선물이었습니다. 요요미는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다. 인터뷰에서 박서진의 엄마는 너무 예쁘더라.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며 용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아빠 또한 나는 서진이만 좋다고 하면 좋다. 그래야 내가 죽기 전에 손주를 한번 보거든이라며 웃었다. 그날 오후 서진의 가족은 요요미와 함께 케이블카를 타러 갔다. 케이블카를 타는 것은 엄마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어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케이블카 앞에 서니 무서움이 밀려온 서진의 모습에 가족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로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특히 요요미는 서진의 곁을 지키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산의 능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전경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유미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족과 함께 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서진의 엄마를 위한 특별한 생일은 계속되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가족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서는 요요미의 즉석 공연이 펼쳐졌다. 요요미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공원의 자연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게 들렸다. 유미 여사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너희들 덕분에 오늘 정말 행복한 생일이야 라고 말했다. 서진은 엄마에게 항상 우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많아지길 바래요 라며 진심 어린 말을 전했다. 효정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덧붙였다. 유미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라고 말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준비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아빠는 엄마에게 사랑해요 라고 적힌 케이크를 건넸다. 엄마는 케이크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행복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이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가족 모두가 한데 모여 밝게 웃는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유미 여사는 이 사진을 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루 종일 이어진 생일 이벤트는 엄마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가족들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는 유미 여사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서진과 효정 남매, 아빠, 그리고 요요미까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 이 행복한 순간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살림남 시즌2의 347회는 이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지난 18일 방송된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박효정이 박서진 몰래 가수 요요미를 초대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62%를 기록했으며 특히 박서진이 요요미에게 집을 소개해주는 장면이 87%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 전주보다 상승한 시청률 수치로 토요 전체 예능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서진은 건어물 가게에서 일손을 돕다가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깁스를 했다. 동생 박효정은 하루아침에 수술까지 한 오빠를 보며 놀랐고 박서진은 다친 손가락의 인대가 15%밖에 안 남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박효정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다가도 이내 손이 불편한 오빠를 위해 밀착 케어에 나섰다. 박효정은 오빠 몰래 이벤트까지 준비했다. 앞서 구례 산수유축제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가수 요요미를 초대한 것. 박효정은 시장에서 요요미를 만나 박서진의 몸보신을 위한 보양식 재료를 사면서 한층 친해졌고 둘은 집으로 향했다. 박서진은 깜짝 방문한 요요미를 보자 너무 놀라 그대로 굳었다. 이를 지켜본 박효정은 그동안 오빠에게 늘 당했는데 오늘은 뭔가 통쾌한 느낌도 들고 행복했다고 밝혔고 박서진의 빨개진 귀를 보며 즐거워했다. 박효정과 요요미는 함께 보양식 만들기에 나섰고 재료 손질을 끝낸 요요미는 박서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요요미는 타지 생활로 외로움을 겪는 박효정의 마음을 깊이 공감했고 서진에게 효정이가 오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대신 마음을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가수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속깊은 대화를 나눈 뒤 다같이 식사를 했다. 또한 박서진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온 부모님과 통화까지 하며 한층 가까워졌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댓글 남기고 채널 구독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세요.